아직 그 항명죄 재판받고 계신가요? 예, 아직 재판받고 있고 다음 주에 9차 공판입니다. 아, 언제쯤 끝날까요? 제가 그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예. 지금도 그럼 홀로 뭐 사무실인가요? 그 홀로 계시면서 지금 뭐 예컨대 인터넷도 차단된 곳에서 앉아 계십니까? 예, 저 상황은 동일합니다. 그걸 아직까지도 국방부에서 풀어주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말씀이네요. 예, 작년 8월 2일 날 보직 해임돼서 격리된 사무실에서 현재까지 계속 1년 있습니다. 넘게 그렇습니다. 홀로 계시면서 그 박정은 대리께서 고발을 하신 것도 있죠? 공수처에. 공수처에는 법무관리관하고 검찰단장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을 했고, 국방부 조사본부에는 해당 담당 군검사가 구속영장 청구서를 허위로 한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네, 지금 공수처 수사 사부가 박정은 대령의 고발권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순직 해병 외압에 대한 수사. 근데 그 수사사부 이대환 부장이 아마 27일자로 예,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것 같은데 지금 공수처에서는 8월 달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연임을 통과시켰고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만 하면 되는데 지금 제가 했습니까? 언제 했어요? 오늘 그것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를 오늘 했네요. 역시 법사위에서 민주당 또 조혁신당 의원님이 기자회견하고 또 전현희 최고위원께서 계속 비판을 하니까 연임을 갖다가 결정을 했네요. 다행입니다. 이대화 부장검사도 계속 연임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현했는데요. 그러면 그 부분이 순직해병 수사 외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뭐좀 통지를 받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공수처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거나 고지받은 사실 없고, 저도 방금 이제 이대한 부장검사나 차정현 부장검사가 재계약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 오기 전까지는 그런 내용을 몰랐을 거고, 그래서 이것은 공수처에 대한 또 다른 수사 외압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대해서 대면 조사를 하려고 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라인을 완전히 그냥 날려버렸듯이 공수처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하려 했던 검사들을 예, 이렇게 간당간당 끝까지 벼랑까지 몰아놨다가 제가 볼때 어쩔 수 없이 연임을 제거한 것은 역시 수사 방해의 의도가 있다 아니면 겁박의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져서 참으로 답답하기는 합니다. 사실은 이제 뭐 연임이 됐다니까 제가 더 추가로 묻거나 그럴 사항은 없는데 더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조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수처에서 이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한 지도 1년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는 제가 세 차례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그 당시 분위기나 이 공수처에서 지금 하고 있는, 특히 사부에서 하고 있는 그 업무량이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수사 내용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단 최혜병 사건뿐만 아니고 다른 정말 중요한 사건들도 많이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검사가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수사관들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래서 정부나 여당에서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실체 진실을 잘 밝힐 것이다. 그러니 특검법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부터 그 점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연임에 대해서 이 거의 끝자락에 이렇게 재갈하는 모습 자체도 상당히 수사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거나 압력을 주거나 힘들게 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뉴스에 보니까 예산도 내년에 지금 17%나 공수처의 예산이 삭감이 됐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과연 정부와 여당은 실체 진실에 대한 발견에 대한 실체 진실을 규명해서 정확하게 이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규명할 의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분 더줄수 있나요? 네. 김기현 변호사님,
오늘은 참고인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 지금 아까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사재판, 예. 지금 군사법원에서 변호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실조회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뭐 새로 드러난 사실들이 있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수처가 수사한 이 사건 관계자들의 어떤 진술조서나 피신조서 그리고 포렌식 결과물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명령을 군사법원에 신청했고 군사법원에서 제출명령을 공수처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회신자료를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고요. 제출명령이라는 것은 법에도 써있지만 압수대상물을 지정해가지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실조회 같은 그런 것과 달리 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의 명령이니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뭐 제출을 안 해주는 이유를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 처장님 나와 계신데 답변 가능하십니까? 네, 제가 일단 군사법원에서 제출 명령을 했으면 받았습니다. 법원의 예. 명령이라 준엄하게 생각을 여겼지만 저희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좀 방해되는 요소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원의 요청에 좀 응하지 못한 점을 좀 양해 바라고 대신 오늘 또 연임 소식도 우리 여당 간사님께 전해주셨는데 저희 그 최혜병 사건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장님도 모르는데 여당 간사님 먼저 하는 거죠?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지금 박정훈 대령은 혼자서 귀향하게 하듯이 인터넷도 안 되는 곳에서 혼자 있는데 공수처에 빨리 협조해서 재판이 어찌 신속하게 진행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우리 그 박정훈 증인의 그 재판도 있는지 알고 있고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저희 최혜병 사건이 지켜보는 분들이 많고 또 오늘 또 그 귀하게 또 우리 네 사람의 예. 저 연임에 대해서 연락받은 거 없죠? 네. 우리 여당 간사님한테 먼저 연락이 온다는 게 아닌 말이야. 자, 정리해 주시고요. 네. 유상봉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